자, 오늘도 급한 소식 정말로 전해드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 굉장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원전이죠, 원전. 원전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막았던 바로 그 탈원전. 탈원전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 탈원전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성과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왔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2017년에 기존의 이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탈피하겠다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을 했잖아요. 뭐 환경 보호하겠다고, 뭐 신규 원전 건설도 완전히 중단을 하고 기존 원전의 이 수명도 연장을 취소했잖아요. 에너지 효율 높인다고 뭐 태양광고 풍력발전소 이런 거 설치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 다 망했어요. 풍력발전 대한민국에서 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원전 사업 시작도 하고 있고요. 탈원전 하느라 2022년까지 얼마 썼습니까? 23조 원 비용 발생했고 제가 논문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논문에 따르면 2030년까지 50조 원도 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돈 낭비가 엄청나게 심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원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대로 스타트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머지 자금들 분명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SMR 설계 업체인 이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37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50조짜리 이런 규모로 SMR 건설 프로젝트의 원자로 증기 발생기 튜브 등등 주기기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물량은 무려 2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SMR이 이제 꿈의 에너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원자력 관련주의 전망 자체가 정말로 현재 좋은 상황이다. SMR 시장 규모 자체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400조 원이라고 합니다. 400조 원. 말도 안 되는 시장 규모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이 대형이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면서 건설비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남는 자산가인데. 자, 근데 이번에 테마까지 완전히 겹치는 타이밍입니다. 뭐예요? 인공지능 AI용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력 관련주들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2배, 뭐 3배도 넘게 상승 중인데 이 SMR이 바로 AI용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점이 있다. 원전으로 에너지 마구마구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엄청나게 안전하면서 비용은 대형 원전에 비해서 10분의 1이다. 무조건 세계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슬슬 움직이는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추세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 수 있을지, 그래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 꾸준히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모건스탠리에서도 원전 관련주들 매수를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이 부품 공급 업체인 커티스 라이트라는 기업을 매수하라고 모건스탠리에서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원자력 자체 발전 기업을 매수한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위한 부품 공급 업체를 매수하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AI와 반도체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 이 SMR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주 자체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위한 부품 공급 업체를 매수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 그러한 부품 공급 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모건스탠리가 강력하게 매수를 권유하고 있다.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이번에도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언제 여러분들의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냥 꾸준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잠깐만 영상 보고 가실게요. 어제입니다. 어제. 오늘 현재 시각 7시 55분, 이제 56분 정도 되네요. 자, 아직 장 시작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제가 빨리 말씀드린 이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자체는 좀 하락을 해줄 겁니다. 매도하실 분들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이다. 손실을 최대한으로 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일단 장 마감하고 바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정말 많은 매물이 나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매도세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제가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 시작하자마자 몇 퍼센트 하락했습니까? 7% 가까이 하락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다양한 정보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들, 기사들, 뉴스들, 찌라시들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를 그냥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어디 노트 같은 데 쓰고 봐주시면 됩니다. 010-4094-8575로 여러분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쉽게 두산이라고 쉽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다양한 기사들 나오면 나오는 즉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변동성 정말로 심해질 거니까 꼭 대응 전략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급하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는 제 채널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아지셨습니다. 저 개인 차석필만 봐주시는 분들이 벌써 900분 가까이 되세요. 맨날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정도 분들이 이제 문자도 받아보고 계시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타점에서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을 꾸준히 보면서 제가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번 달은 3만 등만 달성해도 1%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3만 등이라 조금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히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도움 받아보고 싶다. 꾸준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수익 한번 봐보고 싶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그냥 오픈을 이렇게 해뒀죠. 필요하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쉽게 그냥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꾸준히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대응 전략도 따로 그냥 PPT로 만들어서 가져왔고요. 이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까지 하나 알아와서 이것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차트였습니다. 가치를 떠나서 가치가 별로 좋은 주식은 아니었으니 차트만 보자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세력들의 매집봉을 꾸준히 보여주는 대놓고 공격형 매집 보여준 후에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세력들의 이 대놓고 매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차트가 보였다. 이러한 주식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역시나 그 후에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원전 관련 주도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세종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다. 상승형 공격형 매집 거래량 터뜨리면서 보여주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과 거래량 터뜨려가면서 꾸준히 대놓고 세력들의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 SMR 원전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자마자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상승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대 4배까지도 넘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빨리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하루빨리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종목 이름도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를 그냥 오픈을 해뒀으니까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먼저 받아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나머지 분들은 그냥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PPT 자료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 대응 전략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다양한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다양한 수익 전략을 마련을 해뒀고 이것만 있어도 그래도 손실은 절대 안 보실 거다라고 말씀을 자신있게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대응 전략집 필요하신 분들은 4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는 분량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이 매집주도 준비를 해왔죠.
매수시현 자세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